239,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 은,는 동사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동사의 포털 사이트인 줌.com, zoom.com을 통해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중임 2019년 5월 미래의 셋째 5호 기업인 수목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줌인터넷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종속회사 엑스포넨셜 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투자자문업과 투자이름업을 추가로 등록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1위 검색광고 공급사인 네이버를 통하여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검색 포털 줌.com에서 스윙 브라우저, 뉴스줌, 쇼핑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를 통해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모회사인 주 이스트소프트와의 총판 계약을 통하여 광고 판매 관리 등을 위탁하였으나 2018년 9월 광고사업 부문 양수를 통하여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산운용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줌.com의 트래픽 감소에 따른 검색 및 디스플레이 쇼핑 광고 부문의 취급고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 및 중단 영업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줌.com의 트래픽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게스탁 출시로 사업 영역 확대, 자산운용 부문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6일 기준 개장 전 줌인터넷의 시가총액은 12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줌인터넷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55위입니다. 줌인터넷의 상장 주식수는 2697만 9634주입니다. 줌인터넷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줌인터넷의 퍼은 668.5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94배, 11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14억 원, 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8억 원, 8억 원, 39억 원입니다. 줌인터넷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03% 사인이고 유보율은 1186.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줌인터넷의 2023년 1월 1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6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8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5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줌인터넷의 종가는 4,680원이며 주가가 줌인터넷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줌인터넷의 종가는 4,680원이며 주가가 줌인터넷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줌인터넷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66만 5794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311만 3847주, 한국증권에서 303만 7228주, NH투자증권에서 300만 3845주, 삼성에서 215만 849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53만 1203주, 한국증권에서 329만 1106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320만 7700순주,
NH투자증권에서 281만 3,255주, 삼성에서 213만 8,0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32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만 13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민터넷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